이 지평 땅이 풍요를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맑은 물 덕분인데요. 물 좋은 고장엔 꼭 하나씩 있는 게 있죠. 지평의 한 양조장을 찾았습니다. 지금 막 막걸리를 만들기 시작했나 봅니다. 쌀을 씻는 물은 지하 150m에서 퍼올린 안반수라네요. 이 좋은 물로 막걸리를 빚은 지 10년째. 막걸리는 쌀과 물이 막걸리 맛과 풍미를 좌우해요. 그래서 물이 제일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엔 쌀입니다. 쌀은 양평쌀을 맛쓰니까. 지평 물과 양평쌀의 만남. 벌써 기대되는데요.